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. 나한테 와주면 안 돼? 그럼 내가 기다리는 것도 안 돼? 내가 기다린다고 내가 승혁 씨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한테 오지 않아도 내가 기다린다고. 그러지 마. 그럼 우리 정말 끝났다는 거야? 다신 못 봐? 어. 다시 생각해. 날 먼저 찾은 건 승혁 씨였잖아. 날 붙잡은 것도 승혁 씨였잖아. 미안해. 네가 잘 되길 바란 건 진심이었어. 이렇게 나 보내면 나한테 준 돈 안 아까워? 안 아까워. 20억이 안 아까워? 안 아까워. 20억이 아니라 90억, 100억이면? 나 붙잡아.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호텔에서 묵고 올 걸 그랬어. 우리 집이 호텔보다 더 좋아. 그래도 오늘은 그냥 다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. 당신 얼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예쁜 줄 알아? 아, 내가 예쁜 데가 어딨어. 온통 멋있지. 나는 있지. 당신 눈이 참 좋아. 멋있어. 치.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정말 예뻐. 치. 한국의 휴 그랜트? 그게 뭔데? 응? 있어. 되게 잘생긴 외국 배우. 에이, 됐어. 난 차승혁이지 한국의 누구가 아니라고. 그리고 강사나 남편이고. 있잖아요. 내가 현철 씨 좋아한다고 한 거 생각나요? 네, 생각나요. 근데 우리 사겨요. 네? 왜 저번에 선아 씨 우리 사무실에 온 날 있죠? 그날 현철 씨가 나한테 사귀자고 했어요. 아, 예. 잘 됐네요. 현철 씨 첫사랑 남편이 완전 개망난이어서 막 바람피고 돌아다녔었는데요. 이젠 정신 차리고 둘이 잘 살기로 했대요. 그러니까 현철 씨도 이제 마음 편히 절 사귈 수 있는 거죠. 예, 축하드려요. 그 개망난이 남편이 정신 차려서 참 다행이네요. 아, 근데 나 짝사랑만 여러 번 했지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거든요. 남자들이 사귀면 원래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현철 씨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사귀자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. 제 탓이죠. 네? 아니, 제가 성당일로 시간을 많이 뺏어서요. 아, 그래서 말인데요, 선아 씨. 선아 씨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? 현철 씨한테 나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나한테 좀 잘해주라고 말 좀 해줘요. 네? 이제 그만 얼쩡될 때도 되지 않았나?
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봤고. 그럼 이제 떠날 때도 됐잖아. 이제 염려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. 선아와 사랑하는 건 차승혁 씨니까요. 나도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두 사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? 어, 넌 몰라도 되는 얘기. 빨리 나와, 준비 다 됐어. 저기 중대 발표가 있어. 뭐? 우리 사귄다? 너 혼자 헛물 켜는 거겠지. 헛물은 무슨?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현철 씨거든. 어때? 우리 잘 어울리지? 뭐? 그냥 그래. 선아 씨, 선아 씨가 보기엔 어때요? 아, 예, 잘 어울려요. 김 변호사님도 지혜 씨도 좋으신 분들이니까 두 분 앞으로도 좋은 만남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. 야, 지혜야. 너 앞으로 노력 많이 해야 될 거다. 내가 아는데 너 김 변호사 스타일 아니거든. 현철 씨 스타일이 뭔데? 뭐 이런 스타일? 야, 김 변호사 눈 높아. 아유, 팔불출. 사람은 다 제 짝이 있는 거야. 너는 선아 씨, 나는 우린 뉴욕에서 만났을 때부터 운명이었어. 그건 현철 씨도 벌써 인정했는데. 잘 알지도 못하면서.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여기 너밖에 없거든. 뭐? 그만 가봐야겠다. 왜? 이제 막 시작했는데. 좀 피곤해서. 더 이따 가세요. 아닙니다. 식사 잘했습니다. 어, 그럼 잘 가. 왜 저러지? 승아 씨 나오지 마요. 현철 씨! 현철 씨 같이 가! 현철 씨, 내가 실수했어?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불안하잖아.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서. 말해봐. 말을 해야 알지. 네 잘못 아니야. 내가 못나서 그래. 무슨 생각해? 아니야. 아무것도. 김 변호사가 지혜 만나는 거 별로야? 아니, 그냥 두 사람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해서. 그래야 아무도 상처받지 않잖아. 들어가. 이것만 치우고 나도 금방 올라갈게. 왜? 잘할게. 어?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게. 잘할게.
거야. 벌써 날랐어요. 어떡하실 거예요?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? 신고하세요.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세요.